명수풍! 안녕하세요. 품구경수 학원 나영쌤입니다. 나영쌤과 함께하는 2021 수능 특강 문학. 이번 시간에는 적용학습 고전시가 02, 03번 함께하겠습니다. 고전시가 02 작품 작자 미상의 동동입니다. 고려가요 작품이고요. 작품 같이 보겠습니다. 덕일랑 곰배에 밧잡고 보길랑 님배에 밧잡고 덕이여 보기라 호날 나라 오소이다. 아으 동동다리. 자, 덕은 뒤에. 뒤라고 하면 이제 신령님에 해당되는데요. 덕은 뒤에 밭이 없고 복은 앞에, 앞은 임금님에 해당됩니다. 임금에 밭이 오니 덕이며 복이라 하는 것을 드리러 오십시오. 자, 동동 작품을 뒤에 읽어보면 알겠지만 님과의 사랑, 님과의 이별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별과 사랑 노래랑 달리 서사에서는 이제 임금께 복 바치고 뭐 덕 복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고려가요 특성상 민간에서 먼저 불리다가 궁중문학으로 편입되면서 이제 서사 부분이 추가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자, 그래서 서사 부분은 임금에게 바치는 노래고요. 아으 동동다리 라고 해서 각 연마다 마지막에 이 동동이 들어가는 후렴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월 날인물은 아으 어저 녹저 하는데 누리 가운데 나곤 모마 홀로 열셔 아으 동동다리. 자, 정월 냇물은 아으는 그냥 의미 없는 염구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어서 녹자고 하는데 누리 가운데 세상 가운데 태어나선 이 몸이여 홀로 살아가는구나. 아으 동동다리. 자, 정월이 나왔죠. 자, 1월부터 12월까지의 노래가 다 나와 있는 월령체 시가인데요. 동동은. 그래서 이제 1월부터 보면 정월에 흐르는 냇물은 어서 녹자고 하는데 세상에 태어난 이 몸이 홀로 살아간대요. 그럼 화자는 현재 홀로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근데 이 몸이 홀로 살아가는 걸 부각시키는 게 정월 날인물이죠. 그래서 이 정월 날인물은 화자의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존재로서 객관적 상간물에 해당됩니다. 자, 2월 보겠습니다. 2월 보름에 아으 높이 현 등불 다오라.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구나. 만인을 비추실 즈디셨다. 만인을 비출 모습이다. 자, 이 높이 켠 등불, 만인을 비출 모습은 바로 화자가 사랑하는 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님이 만인을 비출, 그러니까 만인을 좋게 이끌어 나갈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높이 켠 등불을 가져온 거고요. 그럼 이 높이 켠 등불은 님의 훌륭한 인격을 비유한 것이고 그리고 결국에는 화자의 사랑하는 님을 빗댄 소재이므로 이것도 역시나 객관적 상간물이 되겠습니다. 3월 노래 보겠습니다. 3월 나며 개한. 개한은 이제 핀 거죠. 핀 아으 만춘 달래꽃이. 달래꽃이요. 이 달래꽃은 진달래꽃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늦봄에 핀 달래꽃이다. 남이 불올, 부러워할 모습을, 짓을, 모습을 지니고 태어나셨구나. 자, 마찬가지로 늦봄에 핀 달래꽃은 님의 아름다운 모습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달래꽃도 마찬가지로 님을 빗댄 소재고요. 이 님을 빗댄 소재에는 객관적 상간물에 해당되겠죠. 자, 동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게 님을 빗댄 소재 그리고 화자 자신을 빗댄 소재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님을 빗댄 소재가 무엇인지 화자 자신을 빗댄 소재가 무엇인지를 꼭 확인하면서 작품을 봐야 합니다. 이 소재에 해당되는 것들은 모두 시험 문제에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4월 아니 잊어 아으 오실셔 깨꼬리 세여. 자, 4월에 아니 잊고 오는구나 깨꼬리 세여. 무슴따. 무슴따는 무엇 때문에 녹사님은.
자, 녹사라고 하면 이제 고려의 벼슬 이름인데요. 이미 벼슬을 하고 있다는 걸알수 있겠죠. 이 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신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님은 벼슬을 하는 거고요. 벼슬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님은 남자, 남성이 되겠고 화자인 나는 여성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근데 꾀꼬리새는 4월에 안이 있고 찾아옵니다. 그런데 어쩐 일로 녹사님은, 나의 님은 옛 나를 잊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나를 잊고 계시는 님과 반대로 항상 4월에 있지 않고 찾아오는 꾀꼬리새는 님과 반대되는 소재로, 또 객관적 상간물이 되겠죠. 꾀꼬리새가 객관적 상간물이 되겠습니다. 님과 반대되는, 녹사님과 반대되는 시어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5월 5일에 아흐 술인 날 아침 야근. 자, 5월 5일은 단오죠, 단오. 단오 술인 날. 술인 날이라고 하면 이제 단오를 일컫는 말입니다. 단오 날 아침에 야근. 즈문해. 즈문해는 천년해입니다. 천년. 천년해를 장존하실, 오래 사실, 약이라, 밭잡노이다. 밭이 옵니다. 아으 동동다리. 자, 오래 살수 있는 약이래요. 자, 5월 5일에 먹는 아침 약은 오래 살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약을 내가 바칩니다. 님에게 바치는 거겠죠. 내가 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이렇게 오래 살수 있는 좋은 약을 님에게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서 니은 술인 날 아침 약은 임에 대한 화자의 정성과 사랑이 해당되겠습니다. 6월 보름에 아의 별에 버린 빛 다호라. 돌아보실 님을 조금 존니노이다. 아의 동동다리. 자, 6월이 시작되었습니다. 6월 보름에 별해.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자, 이 벼랑에 버려진 빛은 화자 자신을 의미합니다. 님에게 버려진 화자 자신을 의미하는 시어입니다. 그래서 이 별에 버린 빛은 화자의 분신, 뭐 화자 자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객관적 상간물이고 화자를 상징합니다. 돌아보실 님을 조금 존니노이다. 자, 돌아보실 님을 조금 쫓습니다. 해서 잠시나마 따르겠습니다. 계속 나는 버려졌지만 계속 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7월 보름에 아으 백종 배하여 두고. 자, 백종이라는 건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두고, 100가지 음식,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두고, 님을 한데 여고자, 님을 함께,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원을 비옵나이다. 소원을 빕니다. 자, 아까 나는 별에 버린 빛 같았어요. 그런데 이제 7월이 됐을 때는 님과 음식 차려놓고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소원을 빌고 있대요. 자, 이 부분에서 쌤이 조금 이제 조금 소름 돋는 얘기를 하자면, 내가 지금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소원을 빌고 있죠. 이 부분에서 어떤 학자들은 이미 죽었다라고 이제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식을 차려놓고 소원을 비는 행위는 우리가 보통 제사상에서 그런 행위를 하죠.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미 죽은 님을 따르겠다. 죽은 님을 나는 계속 사랑하겠다.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그만큼 이제 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타나고 있다로라고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자, 8월 보름은 아의 갑의 날이 말한 님을 매셔 여고온 오늘이 갑의셨다. 아의 동동다리. 자, 8월 보름입니다. 8월 보름은 한가위죠. 한가위. 한가위는 한가인 날이지만, 갑에 한가인 날이지만, 님을 모시고 지내야만, 님을 매션 여곤, 님을 모시고 지내야지만, 진정으로 오늘이 한가위입니다. 자, 오늘이, 8월 보름 오늘이 갑의 날이지만, 님을 매셔야지만, 진정한 한가위다, 진정한 명절이다, 이 말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9월 9일에 아의 약이라고 먹는 황아꽃이 안에 드니 새서 감안하여라. 자,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노란 국화꽃이 집 안에 피니 새서 감안하여라. 새서 감안하여라는 이제 적막하다, 초가집안이 적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10월에 아의 점이한 바라타오라.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으셨다. 자, 10월이 되었죠. 점이연바랏은 잘게 썬 보리수 나무입니다. 잘게 썬 보리수 나무 같구나. 꺾어버리신 후에 지니실 한 분이 없대요. 자, 이때 지금 점이연바랏도 마찬가지로 버림을 받고 있는 점에서 화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이연바랏 앞에서는 별의 버린 빛이 나왔죠. 모두 화자를 의미하는 시어입니다. 자, 11월 봉당자리에 아흐한삼 덮어 누워 스랄살아온저 곧님 스시옴열셔. 자, 11월에 봉당자리에 호쩍삼을 덮고 누워서 한삼 호쩍삼입니다. 스랄살아온저. 자, 님과 헤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님을 여의고 곧님 스시옴열셔. 마찬가지로 이제 제각기 살아간다. 님과 떨어져서 이제 슬프게 살아가고 있다. 화자의 직접적 처지가 직접적으로 나타납니다. 자,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슬픈 정서가 나타나고 있죠. 12월 분디나무로 깎은 아흔알 반해져 다호라. 자, 12월입니다. 분지, 산초나무라고 하는데요. 이 산초 분지나무, 산초나무로 깎은 소반 위에 젓가락 같구나. 님의 앞에 들어 어리노니, 자, 님 앞에 올리니, 손님이 가져다 무르암노이다. 손님이 가져다 뭅니다. 자, 님한테 님이 쓰라고 가져다 놨는데, 엉뚱한 손님이 가져가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나는 아직 마지막까지 님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고, 다른 님이 나를 가지고 가는, 이런, 조금, 부정적인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자는 계속 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님과 함께 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시였습니다. 동동 핵심 정리입니다. 갈래는 고려가요고요. 고려가요는 민간에서 불리다가 궁중으로 편입되었고, 나중에 조선시대에 와서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야 우리말로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제임에 대한 송축과 연모. 형식은 총,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서사가 나타나는 궁중음악에 들어갈 때 쓰인 이제 서사 1연과 본사, 임가의 사랑과 헤어짐을 얘기하는 본사 12연의 구성으로 볼수 있습니다. 월령체라는 말은 이제 달별로, 월별로, 내용이 나타나는 시라는 말이고요. 자, 분연체라는 말은 연이 구분되어 있다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 연구분은 우리가 맨 마지막에, 연의 맨 마지막에 아의 동동다리를 통해서 연이 구분되고 있었습니다.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월령체 노래고요. 노래에 나오는 명절 세시 풍속 모습은 우리 민족사 연구의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뭐 단오날 먹는 약이 있었다. 그리고 9월 9일날 뭐 황하 꽃을 먹었다. 이런 세시 풍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수 있었죠. 자, 그리고 동동에서 우리가 또 가장 알아둬야 할 것은, 선생님이 본문을 할때 님을 빗댄 시어, 화자 자신을 빗댄 시어 중요하다고 했죠. 이 부분과 함께 후렴구의 기능이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동동에서 후렴구의 기능은 통일성을 부여하고 있어요. 자, 각각 월별로 다른 내용이 나타나지만 동동다리, 아의 동동다리라는 동일한 후렴구가 삽입됨으로써 이글 전체가 하나의 시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성을 부여하는 것은 또한 안정감을 주고 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 동동이라는 말이 북소리로 해석을 할 경우에, 자, 궁중으로 이 노래가 불려서 들어가면서 궁중에서 북소리를 내며 불렸다는 노래를 알수 있죠. 그러니까 민간에서 말로만 불릴 때는 악기 소리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근데 이제 궁중으로 유입되면서 악기 소리가 추가되었다. 궁중 유입의 증거로 볼수 있는 후렴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우 동동다리가 각 연마다 마지막에 반복되고 있으므로 운율이 형성되고요. 그리고 연이 구분되는 분연 표지의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후렴구의 기능 네 가지는 꼭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 함께 풀겠습니다. 1번이죠. A의 표현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있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A, 대꾸적 표현을 사용하여 임에 대한 송축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A는 덕일랑 곤배에 받쳤고, 복일랑 님배에 받쳤고. 자, 대꾸적 표현이 드러나죠. 대꾸는 문장 구조,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임에 대한 송축이 드러납니다. B는 지금 2월 노래에 나타납니다. 2월 보름에 아 높이켠 등불 같구나. 자, 님의 모습을 빗댄 사물, 높이켠 등불에 빗대어 임을 우러르는 마음. 그렇죠. 님의 훌륭한 인격을 빗대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높이켠 등불 같다. 만인을 비추실 모습이다. 해서 님을 빗대고 있습니다. C, 계절감이 나타나는 자연물을 통해. 자, C에서는 지금 9월 9일에 약이라고 먹는 황화꽃이라고 해서 가을의 계절감을 나타내는 황화꽃, 국화꽃, 자연물이 나타납니다. 여기까지는 맞는데요. 임에 대한 경외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존경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게 아니죠. 자, 이때 이 임에 대한 경외감이 아니라 지금 님이 없기 때문에 내가 적막하다, 초가집이 적막하다라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님이 없어서 나는 지금 외롭다라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자, D는 감탄형의 문장을 통해 없으셨다, 다호라, 뭐뭐 같구나 이렇게 감탄형의 문장을 통해 임에게 버림받은 상황에 대한 탄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점이연 바랏 같구나 하면서 임에게 버림받은 자신의 상황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자, 5번, 이 애상적어조. 11월 노래였죠. 애상적어조로 임의 부재로 인한 비애감을 드러내고 있다. 자, 슬알 살아온저 고님 스시옴 열시어 부분에서 알수 있죠. 슬픔이 되살아나고 또 님을 여의고 내가 슬프게 살아간다 라는 표현으로 알수 있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 기역은 화자가 머무는 곳에 때를 맞추어 오는 것으로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님과 대조되는 존재이다. 자, 기역은 화자. 기역이 뭐였죠, 아까? 꾀꼬리새였어요, 꾀꼬리새. 꾀꼬리새. 화자가 머무는 곳에 때를 맞춰 4월이면 잊지 않고 온다 했어요. 자신을 찾아오지 않는 임과 대조되는 거 맞죠? 니은은 지금 술인 날 아침에 먹는 약입니다. 올해 장존하실 약이라고 했기 때문에 님의 장수를 기원하여 준비한 건 맞고요. 님에 대한 자신의 지극한 정성, 그쵸? 좋은 약을 님한테 바치고 있으니까 님에 대한 정성과 사랑을 나타내는 소재입니다. 3번, 디귿은 화자가 자신을 임에게서 버림받은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자, 디귿은 아까 별에 버린 빛, 벼랑에 버린 빛 같구나 해서, 님에게서 버림받은 쓸모없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이 함축되어 있는 소재이다. 자, 이것도 맞죠? 4번, 리을은 화자가 임과의 재회를 확신하며 마련한 것이다. 자, 리을은 아까, 백종배하여 두고 여러 가지 음식을 차려 두고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재회를 확신하며 마련한 것, 님에 대한 자신의 변치 않는 사랑을 강조. 자, 내가 소원을 빌기 위해서 음식을 마련한 거기 때문에 재회를 확신해서 마련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님과의 재회를 확신한다기보다는 그냥 내가 님과 함께 지내고 싶은 소원을 이 마음을 소원으로 빌기 위해서 마련한 것입니다. 미음은 화자가 자신의 마음을 임에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것으로, 자, 미음은 아까 반에 젖어, 소반 위에 올린 젓가락, 님에게 전달하기 위해 선택한 것. 그렇죠. 님한테 갔으면 해서 마련을 했어요. 근데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 그렇죠. 님에게 갔으면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화자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화자를 상징하는 존재, 총, 벼랑에 버린 빛, 그리고, 점이연 바랏, 그리고 반의 저까지 이세 가지가 모두 화자 자신을 상징하는 시였습니다.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 부분은 지금 원래 작품을 읽기 전에 문제부터 풀때 우리는 이 부분을 먼저 읽었어야 합니다. 자, 선생님이랑 함께 수업하는 학생들은 모두 알죠? 자, 보기에서 지금 작품 해석이 나타나기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항상 문제를 풀기 전에 보기에 작품 해설이 나와 있는 부분부터 먼저 읽고 작품을 보라고 하죠. 자, 1번 봅니다. 자, 정월 노래. 추위가 다소 풀리기도 하는 계절을 배경으로 여전히 혼자 살아가는 화자 자신의 처지에 대한 인식. 그렇죠. 자, 냇물은 어서 녹자고 하죠. 추위가 다소 풀리기도 하는 계절 맞고요. 근데 지금 누리 가운데 낙원 홀로 열시어 하면서 혼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화자는. 3월, 4월 노래는 꽃이 피고 새가 돌아오는 계절을 배경으로 님에 대한 예찬과 원망이 나란히 드러나고 있다. 자, 맞죠? 꽃이 피고 새가 들어옵니다. 근데 님은 지금 깨꼬리 새와 달리 님은 나를 잊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님의 예찬, 님의 아름다운 모습을 비유한 진달래 꽃도 나타났지만 깨꼬리 새와 반대되는 님을 원망도 하고 있었습니다. 6월, 7월, 7월 노래는 더위가 지속되는 계절을 배경으로 그렇죠. 이미 화자를 뜨겁게 사랑했던 과거의 기억과 냉정하게 대하는 현재의 상황이 대비되어 드러나고 있군. 자, 6월, 7월 노래는 지금 6월에는 별에 버린 빛 같구나 하면서 그래도 나는 님을 쫓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7월 노래에서는 지금 음식을 여러 가지 차려두고 님과 함께 살아가고자 합니다. 소원 빕니다. 하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화자를 뜨겁게 사랑했다라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임에게 버림받은 처지와 상황, 별에 버린 빛, 그리고 님과 함께 하지 못하니까 백종배하여 두고 소원을 비는 임에게 버림받은 화자의 상황이 임과 함께 하지 못하는 화자의 상황이 나타나 있고요. 이미 화자를 뜨겁게 사랑했다는 내용은 6월, 7월 노래에는 없었습니다. 4번, 8월 노래. 풍성하고 넉넉한 인상을 주는 계절을 배경으로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의 삶이 계절적 배경과 대비되어 드러나고 있다. 자, 그쵸. 풍성하고 넉넉한 인상을 주는 계절 맞습니다. 8월. 자, 황화꽃이 피었죠. 그래서 그 배경이 나타나고요. 하지만 지금 세서 감안하여라. 소가집이 적막하다고 해서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화자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위가 지속되는 계절, 그쵸. 봉당자리 한삼 덮어 누워 이 부분에서 추위가 지속되고 있고요. 임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황. 그쵸? 반의 저, 님한테 님 앞에다 가져다 놨는데 손님이 가져다 문다. 이 부분에서 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있고, 그다음에 고님을 스시옴 열시어 부분에서도 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 제시되어서 화자의 절망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전시가 03번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가나다 모두 시조이고요. 자,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종장 첫음보는 무조건 세 글자로 시작해야 된다는 거 유의해서 보면서 가시조부터 보겠습니다. 이화에 월백하고 은하니 삼경인제. 이화는 백꽃입니다. 백꽃은 하얀색 꽃인데요. 이 하얀색 꽃이 월백하고 달빛에 하얗게 비치고 은하는 은하수입니다. 은하수. 자, 그래서 이화, 월백, 은한 모두 하얀색의 색채 이미지를 통해서 봄밤의 예상감을 표현하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은하니 삼경인제. 삼경은 아주 늦은 밤인데요.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백꽃이 밤에 달빛에 비쳐서 피어 있고, 백꽃도 지금 봄에 피는 꽃입니다. 그래서 은하니, 은하수가 밤늦게 이제 은하수가 보이고 있다. 그래서 봄밤에 아주 아름다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경치가 제시되어 있죠. 일지춘심을 자유야 알랴마는 일지춘심은 지나가는 봄을 느끼는 감회입니다. 이 감회를 자유, 자유는 두견새입니다. 두견새는 봄에만 오는 철새라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계절감을 나타내는 시어이고요. 자유야 알랴마는 자유가 알겠느냐마는 다정도 병인양하여 다장다감한 나는 그것도 병인 듯하여 잠못 들어 하노라.
그래서 먼저 이제 이화의 월백하고 난이 삼경인 이 봄밤의 풍경이 제시되어 있고요. 마지막 종장에서 이렇게 봄밤을 느끼는 다정다감한 나의 정서를 집약해서 종장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지금 경치가 먼저 제시되고 있고, 화자 정서가 나중에 제시되는 선경 후정의 구조로도 볼수 있겠죠. 나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시내 흐르는 골에 바회 지어 초당 삼고. 자, 시내 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바회, 바위로 지어서 초당, 초가집 삼고. 자, 초가집이래요. 으리으리한 대가집처럼 이제, 이런 기와집이 아니라 초가집을 지어둔다 합니다. 아주 소박한 삶을 살고 있죠. 근데 이 소박한 삶을 어디서 살 거냐면 지금 시내 흐르는 골에다가 지어놓겠다고 합니다. 자, 시내 물이 흐르는 골짜기는 자연에 해당 되고요. 자연은 뭐 들도 있고 바다도 있고 구름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부분으로 자연을 대신하고 있죠. 대유법이죠. 그리고 이제 화자가 살겠다는 시내 흐르는 골은 대유법이면서 자연을 상징하는 대유법이면서 공간적 배경에 해당됩니다. 달 아래 밭을 갈고, 자, 달 아래에서 밭을 갑니다. 밭을 간다는 거 이제 농사 일을 하겠다는 거죠. 농사 일도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김매고, 밭을 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농사 일을 하겠다는 걸 밭을 간다라고 이제, 부분으로 대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밭을 갈고 이것도 지금 대유법, 농사 일, 전체인 농사 일을 대신하는, 부분으로 대신하는 대유법에 해당됩니다. 구름 속에 누워시니, 구름도 마찬가지 자연에 해당되는 소재죠. 그래서 내가 지금 자연 속에 있으니, 밭을 갈면서 자연 속에 있으니, 구름도 대유법입니다. 자연을 상징하는. 건곤이 날 다려, 건곤이 나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이르기를 함께 늙자 하더라. 자, 건곤이라고 하면 하늘과 땅, 자연이죠, 자연. 이 하늘과 땅, 자연물이 나에게 이르기를 함께 늙자고 한대요. 자, 자연이 나한테 말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할수 없죠. 근데 이렇게 함께 늙자 했다고 말했대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화자 자신이 자연과 함께 늙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객, 주체와 객체가 전도된 주객 전도의 표현법이 나타납니다. 사실은 화자 자신이 자연과 함께 늙고 싶은데 자연이 나한테 함께 늙자고 했다고 주객 전도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건곤이 말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의인법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나는 날다려의 날은 표면적으로는 객체에 해당되지만 그 이면에 이면적으로는 주체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함께 늙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함께 살자, 함께 늙자, 물화일체의 자연 친화적 태도가 나타난다고 할수 있죠. 그래서 초장에서는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이 나타나고요. 중장에서는 전원 속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구름 속에 누워시니 이런 여유로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서 자연 친화, 물화일체의 태도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다 작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홍랑의 시조고요. 이 홍랑은 조선시대 때 최경창이라는 사대부와 사랑을 나누었다고 하는 기생입니다. 기생, 기녀 시조입니다. 매뻐들 갈래 꺾어. 갈래 꺾어는 해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데요. 뭐 가지를 꺾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골라서 예쁜 가지를 골라서 꺾어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뻐들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 또는 골라서 꺾어서 보내노라 님의 손에. 자, 님에게 보내노라 해야 되는데 보내노라 님의 손에 해서 내가 보내는 곳이 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서술어를 맨 마지막에 보내야 되는데 님에게 보낸다 하면서 님에게 부사어가 마지막에 나오고 있죠. 이는 문장 어순이 바뀌는 도치법에 해당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님한테 보냅니다. 자신은 창 밖에 심겨두고 보셔서. 자, 자신은 주무시는 창 밖에다가 심어두고 계속 보십시오. 밤비에 새잎꽃 나거든. 밤비에 새잎이 나거든. 나린가도 너기소서. 자, 나린가 여기소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님한테 버드나무 가지 꺾어서 보내니까 님이 주무시는 창 밖에다가 심어두고 항상 나를 생각해 달라. 나를,
여겨달라, 날인가 여겨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님한테 보내는 화자의 마음이죠. 그래서 맷버들은 님에게 보내는 화자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님을 그리워하고 있고, 님과의 사랑을 함께하고 싶어서 보내는 맷버들 소재가 나타났습니다. 자, 핵심 정리입니다. 가시조, 자, 평시조고요. 가, 봄밤의 예상적 정감이 나타났죠. 봄밤의 예상적 정감이 나타났습니다. 백색이 이미지인 이화월백 은한을 통해서 예상적 봄밤에 느끼는 감성을 형성하고 있고요. 나에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평시조 강호한정가, 자, 자연 속에서의 삶을 노래하는 강호한정가였고요. 자연과 동화하며 사는 삶. 자, 마지막 부분에서 함께 늙자 하더라에서 자연과 동화되는 삶이 나타납니다. 다 역시 초장, 중장, 종장으로 이루어진 평시조고요. 주제는 님에게 보내는 사랑, 맷버들로 나타났죠.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가나다 시를 통해서 시조의 형식과 작품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조는 처음에는 이제 사대부를 통해서 시가 시작되었지만, 나중에는 사대부들과 어울렸던 기녀들도 시를 창작했고, 이제 조선 중기에 다다르면 중인들도 시조를 창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딱딱 맞춰진 형식대로 쓰이는 시조가 아니라 초장 또는 중장이 제약 없이 길어진 이제 사설 시조를 평민들이 작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조는 조선시대 때 가장 각광받았던 문학 갈래 중에 하나고요. 우리는 사대부 시조와 기녀 시조를 함께 보았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참고하여 가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보기에서 지금 시적 배경에 대해서 나오고요. 자, 시적 배경은 화자와 분리된 제 객관적 모습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주관에 따라 변형되기도 한다 하면서 후자의 경우, 주관적 변형의 경우 시적 배경은 화자가 친화감을 느끼는 대상으로 그려지거나 화자와 동일시되는 존재로 형상화되기도 하며 화자와 상반된 성격을 지닌 채 심리적 상황을 강조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자, 주관적 변형이라는 말은 지금 수능에서도 한번 이런 말이 나온 적 있고요. 그 다음에 모의고사 또는 EBS 교재에서도 주관적 변형에 대한 용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주관에 따라 변형, 주관적 변형이라는 용어는 꼭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화자가 객관적으로는 어떻게 할수 없는 존재지만 화자가 자기 생각으로 자신의 뭐 상상력이나 생각을 통해서 마음대로 할수 있는 걸로 바꾸는 것을 바로 주관적 변형, 주관에 따른 변형이라고 하는데요. 자, 1번에 1번 보면 가의 이화와 은한, 백꽃이었죠. 이화는 은한은 은하수였습니다. 공간적 환경을 구성하는 동시에 시간적 환경을 나타내는 소재로서 화자의 정서를 유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자, 1번에 1번이 바로 정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보통 학생들은 지금 이화와 은하는, 이화는 봄에 피는 백꽃이므로 봄, 계절적 배경, 시간적 배경을 상징하고 은하는 은하수니까 밤에만 볼수 있어서 시간적 환경만 나타내는 게 아닌가요? 해서 1번에 1번을 잘안 찍는 학생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화, 우리가 백꽃을 볼수 있고 은하수를 볼수 있는 건 바로 이제 야외겠죠, 야외.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마당, 우리가 이제 밤에 뭐 멀리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조선시대에는 그래서 봄밤을 즐기는 마당 정도로 공간적 환경을 추측을 할수 있기 때문에 공간적 환경도 맞다고 보면 됩니다. 자, 2번 가의 자규 두견세였죠. 화자의 일지춘심을 완화하는 소재가 아니었죠. 자규야 알랴마는 해서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해서 화자의 봄밤의 그 마음을 심화시키는 소재였습니다. 봄에만 오는 철새로 자규를 등장시키는 것은 바로 봄밤의 예상적 정서를 심화시키기 위해 등장시키는 소재였기 때문에 완화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나의 시내와 바외는 화자의 주관에 따라 변형되어, 그쵸?
하자와 동일시되는 존재로 형성화된다. 자, 주관적 변용까지는 맞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살겠다 해서 바위 위에 내가 뭐집 짓고 살겠다 해가지고 자연 속에서 사는 그런 건 주관적 변용은 맞는데요. 하자와 동일시가 아니라 하자가 그만큼 이제 시내와 바위라고 상징되어지는 자연 속에서 자연 친화적 삶을 살게 하기 위한 소재로 쓰인 거기 때문에 하자와 동일시가 아니라 자연 친화적 대상으로 형상화되었다라고 해야 합니다. 나의 구름은 구름과 권고는 화자와 분리된 채 객관적 모습으로 존재하며. 자, 화자와 분리되지 않았죠. 권고도 나에게 함께 늑자한다고 했죠. 그리고 구름 속에 누워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지금 자연 속에서 일체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름과 권고는 화자와 분리됐다 X 해야 되고요. 공간적 환경을 구성하는 소재. 분리된 채이 부분이 틀려서 정답이 아닙니다. 다의 반비는 시간적 환경을 구성하여 화자와 상반된 성격을 지닌 소재로서 화자의 심리적 상황을 강조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 자, 반비는 시간적 환경을 구성하는 것까지는 맞죠? 화자의 상반된 성격을 지닌 소재다? 아니죠. 아니죠. 화자가 지금 반비라는 시간에 내가 피거든, 지금 나를 상징하는 멤버들이 피거든, 날인가 여겨주셔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화자와 상반되었다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해서 이번에 1번 가는 나와 달리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 자, 가나 모두 명령적 어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번 나는 가와 달리 반어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을 예찬하고 있다. 자, 반어적 표현이랑 예찬적 표현 모두 가나에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렸습니다. 3번, 나는 가와 달리 인용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쵸? 마지막 종장에서 건곤의 말을, 건곤이 날다려 아래기를 해가지고 지금 함께 늑자하리라 라는 인용, 건곤의 말을 인용하여 자연친화 물아일체입니다. 물아일체의 화자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4번, 가와 나 모두 청각적 이미지를 사용하여 안타까움의 정서를 나타내고 있다. 자, 가에서는 두견새, 그 다음에 뭐, 나에서는 권고의 말 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청각적 이미지가 사용되었다라고는 볼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지금 안타까움의 정서까지 나타나느냐라고 봤을 때 안타까움의 정서는 아니었습니다. 자, 5번. 가와 나는 모두 밝음과 어둠의 대비를 활용하여 화자와 애상감을 부각하고 있다. 자, 밝음, 뭐, 백꽃이 뭐 달빛에 비친다는 밝음과 어둠의 대비는 지금 가에만 나타나고요. 나의 시에서는 밝음과 어둠의 대비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마지막 3번 문제입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달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원래 문제부터 풀고 작품을 볼때 3번 같이 이렇게 보기가 있는 문제부터 읽으라고 했습니다. 보기를 읽고 달을 시조를 읽었던 학생들은 보기에서 달에 대한 배경이라던가 작품의 주제, 전체적인 전반적인 내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다시를 이해하는 데더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기 보겠습니다. 외퍼들 갈래 꺾어는 조선시대 기생들이 지은 시조의 정조가 잘 나타나는 작품이다. 기생들의 시조 대부분은 상대 남성을 그리워하는 연모의 감정을 노래한다. 그런데 기생들은 사대부 남성들과 교유하면서 애정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신분상의 이유로 혼인을 통해 일반적 가정을 이루지 못하므로 이들 사랑은 이별을 전제로 한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이죠. 이렇게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없는 제한된 사랑은 작품 속에서 임과 거리를 두고서라도 이미 자신을 바라봐주며 애정관계를 이어가기를 바라는 상황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것조차 불가능하다. 그래서 화자의 처지는 더욱 처절하기만 하다. 자, 그쵸. 우리 시조, 지금 다시조에서도 보면 이제 홍랑의 시조라고 했죠. 이 홍랑이 지금 멧버들 갈라서 꺾어 보낸다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님이랑 함께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징적인 소재를 보내고 있는 거고. 하지만 이렇게 한다 해도 현실에서는 이어지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이렇게 보내는 건 애정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바람으로 보낸다고 했던 것이다. 했을 때 지금 1번. 맵버들을 골라 꺾어 임에게 보내려 하는 모습에서 상대 남성에 대한 화자의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죠. 자, 네가 나를 사랑해주고 생각해줬으면 한다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내는 거죠.
님의 창 안이 아닌 창 밖에라는 설정에서 님과의 거리를 둔채 제한된 사랑을 하는 화자 상황. 그쵸, 맞죠? 님이 생활하는 공간 속에 놔두고 보십시오 한게 아니고, 저 밖에다 놔두고 나를 조금 보십시오 한다는 점에서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도 나타납니다. 심거 두고 보셔쇼에는 상대 남성이 화자 자신을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다. 맞죠? 심어두고 계속 보십시오 하는 건 계속 자신을 바라봐 달라는 마음이죠. 새잎꽃 나기를, 새잎이 나기를 기대하는 것에는 상대 남성과의 애정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담겨 있다. 자, 그쵸? 새잎이 나기를 기대한다라는 건 이제 새로운 관계, 계속해서 이제 지금은 함께하지 못하지만, 새잎이 나서 이제는 함께하고 싶다라는 이제 애정관계. 그러니까 이미 화자를 보고 생각을 할수 있는 그 잎이 나는 시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애정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화자 마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나린가돈 여기소서. 자, 나린가 여기소서에는 사랑의 결실을 이룰 수 없어 임과 이별을 다짐하는 화자의 처지. 아니죠. 결국에는 임과 이별을 한다고 해도 어쨌든 나린가 여기십시오라는 말은 화자가 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님도 나를 생각해 줬으면 한다. 그래서 애정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보기에서 애정 관계를 이어가기 위한 발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은 5번이 답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